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전국권 뉴스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경찰이 7m 높이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봉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머리를 다친 뒤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명백한 과잉 진압이라며 즉각 반발한 뒤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7m 높이 철탑에 소방사다리차가 접근합니다. 차량 두 대에 나눠 탄 무장경찰이 점점 다가오자 한 남성이 쇠파이프를 휘두릅니다. 경찰은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남성의 머리와 몸통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저항하자 진압을 계속했습니다. 철탑에 오른 남성은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으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연행됐습니다. 포스코 산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해 4월부터 광양제철소 앞에서 임금교섭과 부당노동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틀 전 철탑을 설치하고 오른 겁니다. 이 자리에 있던 철탑은 해체됐고 고공농성이 끝난 후에도 노동자들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노동자들은 경찰이 사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진압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최소한 그분을 설득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 작업 전혀 없이 바로 뭐랄까 체포하는 것처럼 막무가내식 아예 그 긴 곤봉으로 머리를 정확하게 가격하고 어제는 같은 노조 소속인 김만재 위원장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뒤로 수갑을 채워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노총은 광양경찰서 앞에 집결해 경찰을 규탄하고 내일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불참하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며 규탄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진압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노총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서 김 처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진압봉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입당 원서에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게 하는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들을 유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4월 19일 민주당 입지자들에게 배포한 입당 원서 대리 제출 관련 설명의 자료입니다. 입당 원서 제출 시 어떤 후보자를 돕기 위한 것인지를 반드시 명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입당 원서에 넣으라는 건데 이를 두고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 비판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신인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당원들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여론이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우호적인 그 여론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도 상당히 좀 작용한 것 같고 이것은 본인들만 정치를 하겠다고 독점을 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광주시당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원 불법 모집 논란이 많았던 만큼 대리 접수에 한해 당원 모집의 위법성이 불거질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리기 위해 서약서에 넣은 장치일 뿐이라며 현역 국회의원들을 유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위법하게 들어온 입당 원서 제출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시당은 이런 논란에도 다가오는 총선에 당원 명부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10여 년 전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와 여당은 이 약정서를 근거로 시민단체가 역사의 희생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독설을 퍼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약정서 작성은 피해 할머니들이 자신들을 도와준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먼저 제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는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저자세 구려개교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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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는 굴종외교를 하고 피해자들을 도운 시민단체에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나 미쯔비시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수모, 모욕, 배신감 같은 것, 이것을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약정서는 피해 할머니들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 미쓰비시와 약 3년 동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지원의 후원과 시민들의 도움으로 일본을 오갈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배상금 일부를 공익적으로 쓰고 싶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도 돌아가신 원고들의 유지를 유족들에게 알리고자 연락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긴 했지만 실제로 피해자 측이 받은 배상금을 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다만 원고의 유지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도 원고들의 유지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유지에 따라서 그 유족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게 된다면 역시 공익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또 약정서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약정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 모임은 보수 언론들의 사실 왜곡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차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 모임은 전체 예산에서 피해자 지원 비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규모 단체로서 운영의 영세성 때문에 지원 금액이 적었다며 최선을 다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공법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간 갈등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5.18 기념재단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갈등을 풀어보자는 건데요. 정작 두 단체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5.18 4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5.18 공법단체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풀어보려고 중재에 나섰다 실패했던 5.18 기념재단. 우려했던 기념식 당일 불상사는 없었지만 5.18이 끝난 이후 양측의 갈등은 광주시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크고 복잡해졌습니다. 양측의 갈등을 중재했다 실패했던 5.18 기념재단은 이번에 다시 한번 갈등 해소의 주체자로 나섰습니다. 43년이 흐르는 동안 5월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이렇게 큰 갈등을 겪은 적은 없었다며 이제는 서로의 양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을 해결해보자는 겁니다. 재단은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가려보고 때로는 긍정성이 뭔지 이걸 따져보고 오겠다는 거고요. 중재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5.18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을지를.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5.18 공법단체들은 특전사 동지회와 화합은 꼭 필요한 일이었다며 기념재단이 이야기하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광주에 무력 진압했던 부분에서 계속 사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전제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 5.18 공법단체는 여기에 참여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5월 정신 지킴이 범시도민 대책위는 특전사 동지회와 화합 행사는 폭거였다며 이 상황을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과 분열로 바라보고 있는 편협한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기념재단을 비판했습니다. 이거를 시민단체와 5.18단체 일부 단체들 간의 갈등만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안 된다, 이제 좀 유감을 좀 표명하는 입장이고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5.18단체와 시민단체의 출구 없는 반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줍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을 위해 바다에서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도 줍는 활동을 말하는 건데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인근 해안에서 이 줍깅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비의 바닷길이 인접한 진도군 임해면 중림 어촌 체험마을. 청정해역으로 이름난 곳이지만 최근 비바람이 지난 뒤 해변에는 온갖 바다 쓰레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진도 지역 초중학생들이 장화와 장갑을 끼고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행사를 시작합니다. 행사 시작 10분이 채 안 됐는데도 벌써 종량제 봉투에는 쓰레기로 한가득. 학생들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힙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었는데 재밌었어요.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고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남교육청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환경교육의 하나로 공생의 바닷길 공동실천 선포 행사를 가졌습니다. 영산강 공생의 물길 행사에 이어 전남 서남해안의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운동으로 500여 명의 교육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교실에서 이루어지던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을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환경과 함께 자연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낼 생각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환경운동과 독서인문교육을 병합해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선도 활동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개 짖는 소리로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위층 주민이 개 짖는 소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을 상대로 낸 3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래층 주민은 위층 주민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개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소음 기준치에 미달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개인회사 법인카드 사용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임미란 광주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오늘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의원을 제명해 자정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임 의원은 기자실을 찾아 채무 회수 차원의 카드 사용이었으며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장 설비를 작동시키다 청소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6시쯤 장성군 동화면의 한 공장에서 세탁기 모터를 조립하는 로봇을 작동하다 옆에 있던 청소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없었던 점을 토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